제가 1등을. 아유, 근데 지금도 솔직히 이거 인터뷰하고 있는데도 안 믿기거든요. 랩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반년 안 됐어요. 비기가 들렸어요. 비기 말고 영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승을 다짐했던 것 같아요. 랩을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어서 여러 의미로 고등학교 때 저한테 큰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주신 것 같아요. 살아오던 삶이랑 너무 다르니까 지난 몇 달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강민수가 세상에 나와서 더 좋은 행보를 펼치기 위한 너무 큰 행운 같은 기회였다.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래퍼로서 시골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솔직히 말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열정 하나만 갖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저에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인생에서 성공하는 황소 이진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받아도 과부나 그런 관심을 받은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았고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저라는 사람을 다른 분들에게 더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배워간 게 너무 많고 많이 경험한 만큼 많이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파이널이 끝났고 이제 시작이네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해서 자주 뵙는 그런 나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등래퍼는 성장 드라마예요. 맞아. 고등래퍼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거기서 자극 되게 많이 받고 영감 많이 받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작업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저희는 좋은 멘토이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놀이공원 간 거 생각하면 좀 기분 이상하게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뭔가 좀 꿈같이 느꼈어요. 많이 좀 배웠어요. 아 맞아, 10대는 이런 느낌이었지. 맞아, 나도 맞아. 저 나이 때 저랬었지. 제 10대 때보단 다들 훌륭한 10대를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다들 존경합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저는 적성인 것 같아요. 솔직히 교육하려고 하지 않고 눈높이 교육 놀면서 하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깊기 때문에 진짜로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분명히 제 한 해를 봤을 때 큰 이벤트 중 하나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저희는 고등래퍼와 함께 재밌는 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